박명석의 이슈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되게 컨셉이 좀 명확했던 것 같아요. 월요일에 한번 쭉 치고 나가더니 그 이후에는 조금 힘이 붙였는지 조금씩 조금씩 쉬어가는 화수목금의 장세가 나타났는데요. 그 중심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단연코 외국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종목별 흐름을 주도했던 외국인들이 뭘 샀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외국인이면 뭘 사겠어요? 예, 여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곧 반도체다. 역시 삼성전자다. 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의 흐름이었죠. 뭐, 3월에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한테는 불확실성, 그리고 뭐 불안감, 악재 이런 게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쭉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서 결국 또 대장자리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계속 가고 있어요. 예. 뭐 대표적으로는 D램 수급이 점점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D램이 단가도 바닥을 찍었지 않았을까라는 전망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SK하이닉스도 과거에 그 10만 원대 위상을 뭐 이번 주에 잠깐이었지만 되찾으면서 10만 하이닉스 자리를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사실은 근데 D램 업황보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뭐 짝사랑인가요? 짝사랑은 아닌가요? 외사랑이라고 하나요? 계속 전기전자를 엄청나게 사더라고요. 11월 들어서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정말 오랜 기간 그것도 대규모로 빨간불을 켜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이 왜 사겠습니까? 외국인도 알거든요. 반도체 업황이 좋다는 것도 알고 국내에 반도체 대표 기업이 두 개나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만약 관심을 가지면 1등 전기전자를 살 수밖에 없겠죠. 뭐 이 부분들은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자체도 이렇게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2030년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IoT 그리고 5G 시대를 맞아서 다시 한번 황금기를 구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아는 어지간한 해외 반도체 종목들 다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굉장히 많이 보죠. 마이크론도 올 3월에 이렇게 급락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히 반등하는 추세를 그려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쪽에서 굉장히 좀 경쟁자가 아니죠. 사실 1등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하는 그런 상대 TSMC는 정말 꾸준합니다. 계속 반등하고 있습니다. ASML 역시 뭐 우리가 들어봤던 그런 종목들은 다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좋다고 하고요. 이렇게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까지 두 개나 있는데 뭘 고민할 게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월요일에 그만큼 제가 이렇게 되게 쉽게 표현을 할 정도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업종의 상승세가 정말 대단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이어서 화요일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곧 전기차다.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에 12월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죠. 처음에는 썰에 불과한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이게 구체화가 되면서 이제는 거의 팩트에 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예정된 이벤트였죠.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만큼 빠르게 올라갈 만한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실적이죠. 분기별 판매대수, 매출추이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역시나 매번 발표할 때마다 사상 최대 판매, 사상 최대 매출액 이런 것들을 경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분기별 이익률 추이도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후재 중에 하나로 꼽혔던 게 모건 스탠리가 2020년 10월까지만 해도 여기 보시면 그 이퀄 WT가 뭔가요? 이퀄트? 네, 그냥 중립 정도로만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바뀌었죠? 오버웨이트로 바뀌면서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한번 바꿨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도 분명히 있거든요. 모건 스탠리가 차지하는 입지도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것도 같이 수혜를 받아서 수요일이었나요? 뭐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뭐 사실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는 성장세가 너무 빠르다, 주가의 상승세도 너무 빠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다시피 이번에 포드라든지 그리고 쉐보레라든지 그리고 또 폭스바겐이라든지 우리나라 배터리를 탑재한 그런 전기차들이 화재 사고가 좀 나오면서 리콜 걱정까지, 리콜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죠. 그래서 좀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시선이 조금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은 다시 한번 전고점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부침을 겪는 듯 했습니다만 바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뭐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갑니다. 그 이유, 테슬라가 곧 전기차다라고 제목을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2020년 전망, 2020년 목표치 뭐 거의 다다랐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테슬라가 계속해서 공장별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2차 전지 전 세계적으로 35%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뭐 특별히 뭐 고민할 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또 그 안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음 달부터 출범을 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좀 변수로 좀 놔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아무튼 2차 전지 뭐 계속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수요일 송도가 곧 바이오다. 아니 뭐 갑자기 송도가 곧 바이오다는 뭔 뜬금없는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송도의 바이오 K바이오 클러스터를 제대로 한번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미 송도 쪽에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건 알고 계실 텐데, 뭐 샵 인천, 샵 인천 상륙작전, 샵 인천의 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송도 하면 그냥 바이오를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좀 정부에서 하려는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중심으로 2023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하겠다. 여기 보시면 우리 친숙한 얼굴이네요. 서정진 회장, 그리고 여기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죠. 이런 분들이 연세대에서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이게 지난 18일에 진행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공장 착공식. 야, 벌써 4공장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셀트리온의 어떤 조감도인데, 글로벌 생명공학 연구센터라고 해서 새롭게 이렇게 조감도를 좀 그려서 우리도 투자를 확실하게 시동을 걸겠다라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셀트리온 동시에 3공장을 좀 증축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정말 투자가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한편으로 최근에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뭐 일상생활에서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이거죠. 코로나 확진자가 어느새 3일 연속 300명대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시장에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던 부분도 많이 계실 텐데, 근데 K바이오 전 세계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생산 기질로 떠올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도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그리고 또 SK바이오팜? 아니죠. SK케미칼.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SK바이오사이언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게 SK케미칼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계속 치료제와 백신 관련 모멘텀을 계속해서 발표해주고 있죠. 이번 주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그리고 릴리 이런 제약사들의 CMO를 따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크게 뭐 시장에는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제약바이오 섹터에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소재가 될 수도 있다고 느껴지고요.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에서도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다음 달에는 긴급 사용 절차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 올해 안에 어떻게든 좀 승부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치료제도 백신도 우리나라에서 뭐 해외에서 일단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돼야 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막 기대를 한다면 뭐 K바이오 충분히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죠. 사실 바이오는 너무 도박성 뭐 투기에 가까워서 나는 안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보시는 바이오는 그런 투기성이 짙은 바이오 종목들, 막 급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바이오 종목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실적도 내고 있고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뭐 안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SK바이오팜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안정적인 종목들에 투자하면 K바이오 충분히
뭐 승산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외국인이 곧 길이다. 이것도 뭔 소리냐 하실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다. 매수세를 굉장히 많이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 슬램덩크의 북산 엔딩 아시나요, 여러분들? 북산이 이제 산왕과의 모든 혈전에서 모든 힘을 쏟고 그 이후에 뭐 내리 3연패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그 사진이 표지에 쓰이지는 못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느낌처럼 약간 이번 주 초에 완전히 힘을 다 쏟아서 그랬는지 수목금에 조금 지쳐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삼성전자를 그렇게 사던 외국인이 도대체 어디 갔을까 하고 제가 좀 찾아봤더니,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수목금 수요일에 1180억 팔고요. 금요일에도 현재 매도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요 있네 하고 딱 볼 수 있었던 게 코스닥의 바로 반도체 업종이었습니다. 코스닥 반도체로 옮겨간 거는 뭐 사실상 뭐 그렇게 옮겨갔다고 볼 것도 아니죠. 그래서 코스닥 반도체 업종들의 종목들을 쭉 살펴봤더니, 야, 우리 테스형으로 주목을 받았던 그 테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고 랠리를 이어가고 있었고요. 원익 IPS, 뭐 전통의 강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슬램덩크로 따지면 해남? 능남 정도 되려나? 예, 뭐. 헛소리였고요. 그리고 TSE까지 보면 최근에 막 시세를 엄청나게 분출하고 있는 반도체 이제 시험 장비, 시험 소재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 업체가 최근 들어서 전고점을 뚫고 정말 폭풍 랠리, 질풍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반도체 업종을 봤더니, 야, 반도체 업종 자체가 굉장히 좋네. 그러면 우리 장비주도 뭐, 그리고 삼성전자가 EUV 투자도 계속 한다고 하는데 장비주도 계속 수급 늘어나겠네라는 생각에 반도체 쪽, 그 코스닥 반도체 장비 쪽으로 살짝 이동을 했었기 때문에 뭐 계속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기술주 섹터, 반도체 섹터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목요일에 그래서 외국인이 곧 길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금요일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5G가 곧 미래다. 결국 오늘 오늘의 피날레는 5G였습니다. 이번 주에 피날레는 5G였습니다. 5G 순증가입자 동향, 뭐 들쑥날쑥 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계속 증가세는 유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오늘 나온 내용이었나요? 5G 스마트폰이 올해에 1,000만 대 정도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까지 3분기까지 500만 대가 조금 넘었는데, 아니 어떻게 더 500만 대를 팔지라는 얘기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번에 아이폰이 새로 나왔고 그다음에 갤럭시 스마트폰도 계속 신제품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연말 소비 시즌까지 가면 아마 1,000만 대 정도 나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해에 500만 대 정도가 팔렸다고 하니까 합치면 1,500만 네, 물론 뭐 여러 개 교체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부자신 분들은. 네,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사고 이제 2년을 뭐 계속 이렇게 돈을 내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뭐 한 5-60%는 정도 되지 않을까 가정을 한다면, 뭐 5G 가입자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00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5G 가입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순증 가입자 동향에서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SK텔레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좀 주가가 5G 가입자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서는 조금 미흡했는데, 그 ARPU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입자 수에 따른 이제 그 통신사가 그대로 가져가는 이익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18년도, 19년도, 20년도 들어오면서 마케팅 비용이 좀 늘어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계속 부진한 추세가 지속됐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올해부터는 또 바닥을 찍고 내년부터는 계속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5G 장비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조금 부진했죠. 3분기 뭐 코로나 때문에 예상했던 투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내년으로 이연된다면 내년과 내후년에는 엄청나게 영업이익 합계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수혜주 라는 분석이 나왔었어요. 5G 장비주들에 대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면 5G 투자를 엄청나게 늘릴 것이다. 왜냐? 화웨이랑 계속 싸우면서 이제 화웨이가 5G 패권을 차지하는 것을 미국이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미국에서 5G를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저는 그거 보고 약간 좀 속으로 조금 코웃음을 쳤던 게, 아니 바이든 후보가 그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때만큼 5G 투자를 안 할 건가?
물론 뭐 그만큼의 투자는 뭐 비교적 낮을 수도 있겠지만 5G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가져가야 되는, 품고 가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바이든 수혜주인 동시에 트럼프 수혜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나금융 투자에서도 비슷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바이든 당선이 5G 장비주의 호재라고 판단하는 이유,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현재 체계를 변경하기 어렵고 언택트 시대 강조됐고, 중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도 아마 바이든은 또 바이든 나름대로 계속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G 장비주에는 어쨌든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호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바이든 당선 가능성 높아지면서 5G 장비주가 좀 조정받았던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엎어내면 다시 바람을 끌어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까지 넣어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나온 이슈죠. 왕이 외교부장이 다음 주에 또 한번 우리나라에 온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언제 올지를 좀 이렇게 조율하려고 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은 언제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올지 안 올지 뭐 날짜 정한다는 것만 제가 듣기로 한 5년은 된 것 같은데, 야, 제가 나이가 20대 때부터 들었는데 30대 뭐 계속 들어선 와중에도 온다 온다 얘기만 하고 안 온다고 해서 이건 솔직히 좀 장담을 못하겠고, 어찌됐든 중국에서 5G 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KMW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딱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쭉 순항을 하다가 트럼프 수혜주가 아닐까라고 해서 조금 부각을 되더니 다시 내려갔었는데, 그 부분을 오늘 하루 만에 금방 다 회복해냈고요. 서진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쭉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고 다시 한번 회복을 해내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어라? 외국인이 또 여기에 와 있었네. 보시다시피 통신장비주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매수세가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외국인이 또 사는 종목들, 사는 섹터들이 이번 주에 강세를 보였다라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사실 올해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동학 개미 뭐 승리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흐름을 완전히 가져왔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그 시장 돌아가는 흐름을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급락과 급등한 이후에 조금 이제 뭐 평행선을 좀 달리고 있잖아요.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정상화됐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상화된 과정 안에서는 결국 또 외국인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은 뭐 틀림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좀 하고 있었고, 특히 이번 주에 많이 나타났던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당신이 만약에 외국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내 시장에서 뭘 살까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등하고 있는 거 몇 개 꼽아볼까요? 반도체 1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이 배터리 1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5G 뭐 1등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종주국 제일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투자를 하지 않을까? 뭐 바이오도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명히 지금 해내고 있는 업적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우리도 같이 외국인에 따라갈 거면 따라가자. 뭐 외국인이 너무 주도를 해서 짜증나요 뭐 이렇게 불평만 하기보다는, 어찌됐든 외국인들이 막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막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골라서 따라가 보자는 게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총 2,200만 원 상금 키움증권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